여러분, 저는 오늘 약속 있어서 샘플 세일 갑니다. 샘플 세일 겸 약속.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오늘 샘플 세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웃핏은 바지에 바보에 안에 폴로 빈티지 조끼. 그럼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왔어. 너 뭐 안 가져가는 거 없나? 다 챙겼지? 모자 하나 챙기자. 갑니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날씨가 봄입니다. 따뜻해졌다. 그래도 많이 늦었어요. 지금 집 앞에 페리 타고 오고 있는데 페리 타면 바로 5분 만에 노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이 많고 이 머리 너무 이걸 자른 거 같아. 머리가 너무 이야 그렇지 그럴 수 있겠어. 어? 속옷 30분? 25분? 이런 게 요즘에 있어요. 자기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장난해? 이거 25분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신던 건데 이거? 귀엽다. 와인 한 잔씩 먹읍시다. 너무 예뻐. 예, 해전돼? 너무, 그러니까 그 여기 언니 급할 때 그냥 별도 안 돼. 그냥 진짜. 혹시 아디다스 베이스 보너 청바지. 오늘은 샘플 세일을 갑니다. 그 주얼리 브랜드에서 샘플 세일을 하더라고요. 매장에 샘플 세일을 가려고 합니다. 아, 힘들어. 발가락 양말. 내가 탑이 양말이 없어요. 출발! 출발! 오늘의 OOTD는 슈리닝의 자켓을 셔츠 입어보자. 저희는 샘플 세일 갔다가 쯔깨맨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샀다. 잘 참았다.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10분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나는 맛있긴 맛있었는데 또 안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새우 튀김은 엄청 맛있었어. 오빠도 오늘 약간 생선 맛이 났다고? 소스, 디핑 소스. 그 육수가 원래 생선 베이스 아니야? 저보다 좀 강하게 느껴졌어. Fish smell. 어쨌든 맛은 있었다. 조금씩 한번 와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아, 내리가 매웠나? 아, 또. How long have you had it? 10, 11, I got you. 필승 좋다. 그때 구멍 났던 가방이 이렇게 홍보 타이틀이었단 말이야? 백화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샀냐면요, 참고 참아 목걸이 두 개를 샀습니다. 두 개에서 한 130. 얘는 길게도 메고 짧게도 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레이에도 해서. 얘는 조금 너무 볼드한 건 아니에요. 뭔가 뼈다이 같은 느낌이다. 스토리지? 이벤트성으로 그 미카 로텐버그의 테이블 램프를 팔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아티스트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구매를 해봤는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루누루. 이거 보시면 하우젤 모아이스. 두둥두둥. 이게 신 약간이라고 그 작품 번호가 써져 있어요. 나중에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준다고 해요. 두둥두둥. 오! 머리가 났다. 머리가
들었다. 귀엽지 않습니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가시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좋습니다. 오! 보셨으면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온스였습니다. 안녕.